안녕하세요, 드림이 여러분. 슬기로운 뭉지생활 뭉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건요, 슬기로운 뭉지생활 밸런스 게임! 이야! 안녕 마이크야? 아무튼 150문항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예전에 했던 것과 얼마나 또 달라졌는지 2020년 오늘의 정은지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 콜라! 아메리카노! 처먹! 빵떡? 아, 이거 진짜 어렵다. 물냉, 소맥, 카톡, 후라이드, 다리살, 겨울, 된장찌개. 아, 라면에 달걀 당연히 넣어야죠. 아유, 어렵다. 저는 그래도 여자로 태어날래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남자로 태어나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여자로 살고 있으니까 여자로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아, 2층 침대 아래. 아, 매니저 없이 1년. 3일 밤새기. 제가 옛날에는 굶기를 택했어요. 그때 졸렸나 보다. 오징어. 양념치킨인데 어떤 양념치킨이에요? 빨간색이요? 빨간색인데 매워요, 안 매워요? 달콤해요? 양념치킨. 간장게장. 초코우유. 엄청 뜨거운 밥. 한 그릇 덮밥. 우리 엄마 거 둘 다 맛있는데. 배추김치. 족발. 깻잎. 오이고추. 치즈케이크. 오일 파스타. 안 낫는다. 왜 나를 힘들게 해. 떡볶이 튀김. 아, 순대. 순튀. 전골 뒤에는 볶음밥. 단맛. 아, 둘 다 싫은데. 단맛. 아, 스프 먼저. 라면 사리. 야식. 딸기잼. 꿀송편. 아, 꿀. 허니. 오이. 가지. 아, 호박전. 매운 음식. 팝콘. 아, 오징어요. 아! 프레시베리. 블랙.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아이언맨이랑 스파이더맨은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내가 이 둘을 선택하는 거에 이렇게 고민을 해. 아이언맨이랑 스파이더맨? 저는 스파이더맨이요. 아이언맨 바람둥이인데 나중에 정신 차렸어. 토르야. 해리포터. 액션. 추리. 롤러코스터. 수영장. 평생 감자. 감자는 해먹을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벌레. 벌레가 더 싫어. 아, 아침잠 대 아침잠! 딩글딩글. 왁자지껄. 넷플릭스. 유튜브. 오, 시간 투자 랩업 승부. 평생 고기만, 평생 고기만 먹기. 밀가루, 고기. 밀가루 끊을게요. 밀가루 너무 좋아하는데. 라면에도 근데 들어가잖아요. 고기 끊을게요. 그럴 바야. 이런 질문을 왜 만들어요? 탄산 없는 콜라인데 얼음 있으면 괜찮아요. 아하. 라산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제가 제주도 갔을 때 또 마셔봤는데 그 친구 굉장히 깔끔합니다. 한라산 마시기. 오, 10분 전력 질주. 아, 2시간 산책할래요. 산책 요즘 너무 못했어. 식은 치킨. 치킨은 뭘 해도 맛있지. 라면도 불어도 맛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래도 식은 치킨이에요. 민트맛 초콜릿. 노래 잘한다는 칭찬. 90분 편하게 가기. 아, 월세 100만 원 백수. 잔소리하는 딸. 그나마 나은 거 사춘기가 나아. 남들 할 때 하는 게 낫지. 의학 다큐 2시간. 하하. 자고 먹기. 100만 원 가진 20살이요. 아, 안주없이 소맥만. 고구마. 왜 이런 걸 만들어요? 콧구멍 3개랑 1개라고 왜 골라요? 나 그러면은 콧구멍 1개에서 하나 더 뚫을게요. 왜 날 힘들게 해? 어머, 일주일 동안 집콕이 왜 힘들어요? 충분히 하지. 저는 편한 연애. 하루 수백 통 전화. 다른 건 다 잘 맞는데 입맛이 안 맞는 연애. 그래도 다른 게 다 맞고 입맛은 그냥 약간 좀 그 허거판처럼 나눠가지고 뭐 해먹고 하지 뭐. 오, 이것도 어렵다. 단순한 사람. 응? 아, 제일 친한 언니의 친구가 나을 것 같아요. 친구의 오빠면. 엄마와 찜질방. 비비크림 대 립틴트. 차라리 비비로 입술을 없애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100만! 저는 전날 밤을 더 좋아합니다.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와, 진짜 둘 다 싫은데? 차라리 매니저 하겠습니다. 응답하라 1994랑 1988. 저는 1994요. 처음에 쓰레기 나왔을 때 진짜 너무 좋아했었어요. 아, 더운 날 야외보다가 나아요. 왜냐하면 마이크가 진짜 못 잡을 만큼 차가운 데가 있으면 아파요. 더 좋은 거? 타이틀곡 녹음. 더 좋은 거? 화보. 스포트라이트. 무반주.
화려한 조명. 오, 흉가체험 100번. 오빠야가 더 좋아요. 알고 보면 둘 다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알고 보면 청순인가요, 애교인가요? 애교? 뭐 다 애교? 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밸런스 게임을 해봤는데요. 혹시나 나중에 이런 질문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질문 많이 올려주시면 나중에 그 안에서도 뽑아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즐거웠습니다. 안녕. 아, 이건 진짜 이런 거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진짜 애교 봐서 얻었을 거예요.